오늘의 뉴스9입니다. 경기도 성남 지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살던 아파트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부인 김혜경 씨가 증거 없는 무작위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특검조차 가로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.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장관의 후원 회장을 맡은 이천수 씨가 유세 도중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.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달 수련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처우 개선책을 내놨습니다. 간호사 업무 확대 첫날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. 대낮 서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한 명이 다쳤습니다. 테라 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영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. 이르면 이달 안에 국내로 송환될 전망입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